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장에서 이런 시장 속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분위기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롯데케미칼.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1달부터 계속 꾸준히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뉴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석탄에서 이,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뽑아내는 공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호주와도부터 분쟁 때문에 석탄 수입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도에서 수입까지 막히게 되면은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석탄이 아니라 석유화학 공정에서 이 뭐 모노에틸렌 글리콜이라든지 올레핀족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뽑아내는 국내 업체들이 일단 수혜가 된다는 얘기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라인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 를 통해서 앞으로 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양적 성장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뭐 연간 2조 4천억 정도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전체 매출이 그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7조 6천억인데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 7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2조 4천억 원이 동남아 중심에서 어떤 수요 쪽으로 아마 많이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양적 성장이 나온다는 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20조 영업이 매출 20조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바나듐 이온 배터리 제조회사도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아마 앞으로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사업도 앞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2023년까지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인 에틸렌 카보네이트 그리고 디메틸 카보네이트 생산 실소도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전해액을 생산하게 되고 이제 지분 인수한 회사 쪽으로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기서도 어떤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뭐 기업이다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게 나왔는데 KB증권에서는 목표가 하향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미 11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올해는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인 요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6만 5천 원, 손절가는 21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KB증권에서도 뭐 목표가를 하향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단기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한 거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롯데케미칼 오늘 1%대 약세로 22만 9,500원 선에 놓여 있습니다. 매수 시점은 한 22만 5천 원부터 23만 5천 원 선으로 분할 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